우리 여기 정신은 우리 이 본인으로 봤을 때는 너 고집 왜 이렇게 센 거야? 어? 맞아요. 고집 되게 세다. 고집 세고 있잖아. 내 고집 못 말린다. 엄마도 못 말리고 아빠도 못 말리고 본인은 내 고집을 못 말린다. 그런 소리가 나와. 너무 내 어떤 내가 정해놓은 기준이라는가 이거 있지. 이 선을 넘는 꼴을 못 봐. 그건 본인 자신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남들을 봤을 때도 그래. 본인이 어? 이렇게 내가 완전히 완벽해야 된다 이 생각도 아니면서도 그래. 맞아요. 그렇지. 그러면 또 꼭 그걸 밀고 가야 되는 사주. 어떻게 보면 여잔데 남자 사주를 갖고 태어났어. 본인은 어 남자 사주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들이 하는 일을 한다든지 어? 좀 그래. 성격적인 것도 내가 고집은 세고 내 주장되고 가야 되긴 하지만 남자다운 어떤 호탕한 면도 있다라는 거야. 본인이 꽁 하고 막 이러는 것보다 털어버릴 거는 그냥 빨리 털어버리고 내가 뭘 해야 되겠다면 해야 되는데 머리가 있는데 꼬리가 없어. 근데 대신에 그게 무슨 말인지 뭐 시작은 좋은데 끝까지 마무리를 못해. 어? 고집은 센데 그런 것이 조금 일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 그런단 말이야. 그리고 갈팡질팡해 항상. 뭐를 시작을 해야 된다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딱 정하지를 못하고 조금 갈팡질팡 오락가락 어? 조금 변덕이 있어. 그렇지? 변덕이 있어 놓으니까 내가 뭐를 확 물고서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러는 게 별로 없다고 본인이. 어? 그런 게 있어서 본인 같은 경우에는 남의 밑에서 못 있어요. 남의 밑에서 일을 한다고 해도 힘이 든다는 얘기야. 나에 대한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주관 이런 게 너무 강해. 심해. 이렇게 강한 거나 심한 거나. 그치? 그러다 보니까 남의 밑에 있기가 엄청 어려운 사주야. 그리고 남한테 뭐를 배운다는 것도 사실 그래. 그래 놓으니까 지금 올해 들어서도 내가 뭔가 목표를 정해서도 해야 되는데 문서를 올해 잡을 뻔 했다고 그래. 뭔가를 문서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 해운년이 문서를 못 잡고 내년으로 넘어간다 소리가 나와. 어? 문서를 잡는다라는 거야. 내 문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됐든 간에 기술적인 부분 있잖아. 이런 쪽으로 가요. 기술이면 어떤 손 쓰는 걸? 손 쓰는 것도 되고 아까도 말했잖아 남자들이 해야 되는 일을 한다. 이렇게 사업을 해도 예를 들어서 여자들이 하는 일보다 남자들이 해야 되는 일들을 하게 된다. 이 소리가 다 나와. 마음 섬세하긴 한데 그런 일도 나와. 그런다고 해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기술을 배운다고 해서 아트 쪽으로 가냐 하면 내가 아까 말했듯이 뭔가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다는 거야. 실증을 빨리 느껴. 맞아요. 어? 실증을 빨리 느껴서 내가 어느 정도 시작을 했으면 이걸 끝까지 내가 가야 되겠다 하고 뭐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쭉 괜찮아지면 몰라도 아니다 싶으면은 또 포기도 빠른 사람이라는 얘기야. 그 얘기는. 근데 변덕이 심하고 새로운 걸 좋아하고 항상. 신선한 걸 좋아하지. 신신한 거? 신선한 거. 그런단 말이야. 그런 거를 좋아해. 항상 새 것을 좋아하고 큰 것은 조금 힘들어하고 이런 사주란 얘기야. 무슨 얘기인 줄 알아? 지금은 직장생활 안 하지? 네. 응? 지금은? 안 하고 있어. 지금 직장생활 안 하지? 이게 직장생활 해봤을 거 아니야. 저 오래 못하지. 한번 들어가면은 꾸준히 하긴 하는데 이제 여자들이 많은 데다 보니까 제 자신이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치. 그게 사주가 그래. 남자들하고 얘기하는 게 더 편하고 대화도 잘 통하고 여자들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 내가 시기질투 받고 구설이 따르고. 맞아요. 심해요. 그치? 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못하는 거야. 직장생활을 같이 어울려서. 저한테 문제가 있나요? 사주에 문제가 있는 거죠. 사주, 본인 사주가. 사주가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은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한다거나 내 업을 한다 하더라도 남자를 상대하는 일들을 해야 돼.
그렇지. 어? 술 장사. 아니 아니. 술 장사 하고서 못해. 어? 순질이 지랄 같은데 또 어떻게 술 장사하면서 비유 맞추면서 그런 걸 하겠어 못해. 응? 못한다고. 남한테 막 비유를 맞추거나 본인이 막 그런 것도 못해. 어? 성격은 내가 말했잖아. 아까 호탕한 면은 분명히 있다. 호탕한 면은 있으나 내가 장사하는 거에 내 자존심을 굽히는 일은 못한다는 거야, 결국은. 내가 자존심 굽혀가면서 머리 숙여가면서 하는 일을 절대 못하는 사주야. 응? 분해하죠. 분해한다고? 네. 그 자존심 굽히는. 그러니까, 그래서 못하는 거야. 그게 분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못해나간다는 거야. 이렇게 남자를 상대한다고 해서 꼭 술 장사만 남자를 상대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 운동 잘해? 운동하고 싶은데 몸이 중심이 돼가지고 다쳤어? 네, 디스크도 있고 작년에는 수술도 하고 해가지고 엄마가 헬스장 하니까 나름 하긴 하는데 예전처럼 몸이 안 돌아오니까 그렇지. 네,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엄마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할게. 본인은 부모자에서 부모 양부모 그늘에서 크는 사주가 아니야. 이렇게 이혼을 했던가, 엄마가 아버지하고 이별을 했던가, 어? 맞아. 그런 부모, 그런 부모자란 얘기야 본인한테는. 그리고 본인이 있잖아. 어찌 보면은 우리 같은 사주가 들어 있어. 그런 사주가 조금 들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촉도 있고 멋도 있는데 생각하는 거나 이런 걸 봤을 때 본인이 생각하는 거나 어떤 사람 상대를 하는 거나 본인이 봤을 때 넘어선단 말이야 본인이. 그 사람을 보면 그냥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고는 하지만 우리가 그 이제 이런 업을 하기 이전으로 보면 어울리지를 못해. 그냥 이렇게 사람을 보면 이렇게 대충 제가 어떻겠다, 성격이 어떻겠다, 뭐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예 그 사람하고의 접근을 한다는 것보다 먼저 알으니까 피해가게 되지. 그러니까 외로운 형국이 된다는 얘기지. 어? 그렇지, 본인도. 좀 그런 편이에요. 그렇지. 느껴지는 그런. 있지. 그러면은 좀 아니다 싶으면 제가 먼저 피하고. 그래. 그런 게 있단 말이야 본인한테. 그렇다고 해서 방울붙이 흔들어라는 사주는 아니야.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그만큼의 어느 내 직성은 있는 사주야. 이렇게 본인은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총명해, 영리해, 응? 그리고 눈치가 빨라. 본인이 딱 보면 눈치가 이렇게 빨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 그 판단이 굉장히 있단 말이야. 판단력이나 이런 거는 있어. 근데 참 운이 안 따라주는 거야. 어? 운이 안 따라줘. 운이 안 따라주고, 내가 막, 성격이, 완전히 내가 막 아주 꼬장꼬장하고 이런 거는 아니더라도, 어느 순간 하다 보면 내가 그렇게 돼 있더란 얘기지. 본인이 지나고 나면, 나는 그냥 내가 할 도리를 한 거고, 나는 내가 해야 되는 걸 한 것 뿐이야. 근데, 뒤돌아서 보면, 내가 참 그게 꼬장꼬장했다라는 게 나중에 되면 알아. 맞아요. 그치? 네. 그 순간은 그랬는데. 그래서 본인이 이런 구설 시비가 많이 있다는 거야. 나는 잘했어. 근데 왜 뒤에서 지랄하는 거야. 그치? 근데 본인한테 그런 어떤 기운자나 본인이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 본인이 사람을 이렇게 딱 안고 가고, 어? 이거를 못해. 맞아요. 사람이 혼자 하는 게 편하지. 그걸 못한다. 그 조절을 못한다고. 본인이 상대의 어떤 기분을 헤아려서 그걸 조절하고 할 줄을 몰라. 미안한 얘기지만.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치? 네. 그래 놓으니까 어떤 관계. 대신 여자들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 섬세하다는 거는 본인이 어떤 일적으로 그러는 거고, 본인의 성향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여자들처럼 뭐 어떻게 하고 수다를 떨고 뭐 어쩌고저쩌고. 여자들은 만나면 뭐해.
남 욕하는 게 첫 번째야. 수근수근대고 숙덕거리고 남 욕하고 샘부리고 시샘하고 이랬단 말이야. 근데 본인은 그게 싫어. 그러기 때문에 그냥 남자들하고, 남자들은 또 그렇지 않잖아. 대화를 하게 되면 그냥 털털하게 하고 그냥 가볍게 뭐 얘기하고 그냥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본인은 여자하고의 어떤 대화법이나 어떤 만남 자체보다 남자들하고 그냥 머심이 좀 선머심이야. 선머심이야 본인이. 그러니 남자들하고 이렇게 노는 게 참 편해. 좋아요. 그게 그치? 그런다고 뭐 남자를 밝히는 무슨 뭐 섹스 중독자 이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고 그냥 성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여자보다는 남자들하고 얘기하는 게 더 편해 본인이. 그래서 업을 해도 그런 쪽에 업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야. 응? 무슨 얘기인 줄 알아? 네. 응.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하는 헬스장을 본인이 할 수는 없는 거고 본인이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 거는 본인이 할 수가 있겠지. 그렇지만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하는 거는 조금 힘이 든다고 보고 응? 그래서 그런 쪽에 내년에 문서가 들어오니까 어? 내년에 내 문서가 뭐가 들어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연치 않게 들어오고 이런 게 들어와 있어. 그래서 운은 전반적으로 해서 올해부터 내가 조금 풀려나가는 형국이 되는 거야. 뭔 얘기인 줄 알겠어? 그러니까 네. 내가 해야 될 수 있는 거를 찾아야 돼. 근데 분명히 내가 얘기하면 직업이 너무 많아. 직업은 그쵸? 가질 수도 많고 많아. 근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섬세하다고 그래서 아트 쪽, 뭐 네일 아트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못한다. 하려고 했다가 아 아닌 것 같아가지고 네, 그냥 못한다. 그치? 네. 그걸 못한다고. 여자들하고 앉아서 수다를 떨어가면서 비율을 맞춰가면서 앉아서 그걸 못해. 그러면 술집이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술집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무슨 뭐 눈사롱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건 아니잖아.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호프집이 됐든지 뭐 어떤 대중적인 거 이런 거는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런 거는 할 수가 있고 본인은 사람한테 이쁨을 받고 살으라 그랬어. 사랑을 받고 살으라 그랬어. 근데 그렇지를 못한 게 본인의 어떤 사주적인 거 성격적인 거에서 문제가 많은 거야. 그러니 시집을 아직 못 가.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난다 하더라도 본인의 꼬라지로 내가 조금 이 심사가 뒤틀리면 안 봐야 돼. 보지를 못해. 용서가 없어. 이해가 없어. 본인이. 그래서 인연법을 이루기가 참 어려운 사주야. 어떤 만남이 됐든 인연법을 오래가지로 못한다는 얘기야. 응? 그래서 인연법을 조금 이제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결혼은 혼인을 이룬다는 거는 분명히 내년 문서가 있어야 본인이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혼인을 한다 소리는 나와. 근데 본인은 결혼을 해서 예를 들어서 가정을 이루면 두 사람의 생각이랑 같이 맞춰가면서 살아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를 못해. 그냥 친구로 만나는 건 좋아도 한 지붕에서 하면서 남편의 비율을 맞춰주고 남편 뒷바라지를 해주고 이걸 못하는 사주. 근데 지금 제 남자친구는 그걸 되게 잘 맞춰주고 둘이 합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잘 만나고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도 제 남자친구 아니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은 제 성격을 그래. 못 맞춰줄 것 같아요. 왜냐면 주변에서 친구들도 그랬거든요. 우리 주원이 성격 장난 아닌데 형님 어떻게 다 맞춰주고 사냐고 그래갖고 저 사람 아니면 저도 아예 누군가를 못 만나지 않을까 이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성이 차지도 안 차는 그건 그렇죠. 그래. 그럼 봐봐. 어? 자, 나를 못 맞춰주고 저 사람은 나를 맞춰준다. 남자친구는 나를 맞춰준다. 라고 해. 그럼 결혼을 해. 성이 안 차갑겠는데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니? 빨리 나겠죠. 그렇지. 그렇게 친구를 더 지켜봐. 앞으로 본인이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바로 혼인을 이루거나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내가 2년 더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2년을 잘 만나봐. 만나보고. 본인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이을 수가 있어. 이별 수가 있고 가정을 이루면. 그러니까 친구로 남아서 서로가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더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결혼이, 혼인을 할 때 본인의 꼬라지를 바꿔야지. 네, 맞아요. 어? 내가 말했잖아. 본인을 누가 이렇게 해서 이뻐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된다고. 근데 누가 그래 요새. 누가 그러냐고. 다 나 잘난 맛에 사는데. 응? 그러니까 내가 조금 버려야 될 부분, 내가 성격적인 거나 이런 거 버려야 될 부분은 버려야 된다고. 변덕쟁이야. 너무 어려워요. 저 그런 얘기는 많이 듣긴 했는데 이게 고쳐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원래 사람은 바꿔 쓰는 게 아니라고 했어. 나 있는 그대로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고, 내가 갖고 있는 있는 그대로가 제일 좋은 건데, 있는 그대로를 본인을 보자 하니까 내가 봐도 짜증나거든. 어? 그 변덕을 다 맞춰줘야 되고. 문제 있잖아 본인한테. 그치? 그러니까 힘들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래. 어? 근데 본인이 그래, 마음의 변덕이 심하단 말이야. 어? 조금 기복도 있고, 어? 감정의 기복도 있고, 승질날 때는 꼭 승질나고, 꼭 올라가갖고, 어? 막 진짜 뭐 때 갖다 때려 부셔야 내가 막 승질이 막 풀리고, 어? 맞아요. 그치? 네. 막 과격하자고 막 남자가들이 하는 짓을 하고 막 이래는 거야. 본인이 여자가 어떻게 감히 저 얼굴에 저런 짓을 할까? 어? 막 이럴 정도야. 뭐 무슨 꼬고 할머니 집 왔어. 겨우 그러대. 응? 그런 말이야. 너무 맞으니까. 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너 어떻게 되겠어. 그 비웃잠을 누가 맞춰. 근데 본인의 형제자 중에 누가, 어? 누가 이제 먼저 아기 때 죽었든 어떻게 됐든 지금 형제가 몇이요? 둘? 남편이 하나요. 그렇지. 네. 둘이야 지금? 네. 그러면은 형제자가 하나 더 있어야 돼. 응? 누가, 네. 누가, 한 사람이 누가 갔다는 소리가 나와. 그치? 네. 그런 게 보이는데, 아기 때 갔으면 그런 거고. 그래, 본인이 자꾸 변덕을 부리는 게 그런 것도 보인다는 거야. 엄마의 잘못이지만, 그치? 뭔 얘기인 줄 알아? 네. 그런 게 보여.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조화도 있다는 거야. 본인이 예민한 사주란 말이야. 굉장히 예민한 사주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탄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환경적인 거, 또 날씨가 우울하면 나도 우울해야 되고, 햇빛이 나면 내가 좋아야 되고,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본인을 지배한다고 봐야 돼. 응? 맞아요. 그치? 응. 그런 것들이 내 어떤 성격적인 거에 나를 기복을, 좋았다, 나빴다, 어? 아침에 좋았다가 저녁에는 완전히 개판되고, 어? 아침에 일어나 개판했는데 저녁에 춤추고 다니고, 이러는 형국이야. 이게 그게 조화 속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 얘기를 우리가 얘기하는 걸로. 그런 줄 알아? 그러니까 본인이 고쳐나가야 될 거는 분명히 고쳐나가야 돼. 나는 그냥 내 사주팔자가 이러니까 그런 거 없어.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노력을 해야지 어떤 상대를 만나든지. 그리고 결혼을 해서 이별수나 이혼수를 막고 살라고 그러면은 내가 조금 바꿔줘야 되는 것도 있어. 어떤 상대도 본인을 못 맞춘다는 게 문제지. 어? 그러잖아. 어떤 상대가 와갖고 저기 뭐야 얘 많이 하고 사는데 얘 하나가 나사가 빠져야지 그러지. 어떻게 그래. 다 남의 집, 그 남자친구를 만나도 그 남의 집에서 귀한 자식들인데. 그렇지? 그런 사람이 없어. 없다라는 거야. 이렇게 본인이 잘 생각해서 내가 조금 내려놓을 건 내려놔주고 그런 기복이나 이런 거. 그리고 그 엄마한테 물어봐서라도 그런 형제자, 죽은 형제자가 있다 그러면 그 형제자도 조금 풀어내줘야 돼. 저번부터 그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뱃속에서 그냥 지워버렸다고 했는데 그게 나타나요? 형제잖아. 엄마 뱃속에 들어왔잖아. 네. 그치? 그 애기 그러니까. 뭐가 갑자기 또? 제가 올해 얼마 전에 이제 시험 봐가지고 붙었어요. 붙었는데
이거 이쪽 길로 자격증 네 가려고 보니까 뭐 형? 만드는 거야? 아니요 이제 직업 상담사 그쪽인데 가려고 하니까 또 이제 왜 자격증을 그런 걸 따서 내가 아까 기술적인 거나 이렇게 봤다는 말했잖아. 직업 상담사는 어떻게 돼? 이렇게 만나야 되겠지. 네. 그게 가능하다고 봐? 네. 뭔가 딱히 사실 이거 자격증 딴 것도 이제 엄마 헬스장에서 일하면서 엄마랑 너무 부딪히니까 도피성으로 땄는데 그냥 된겨? 생각도 없이 그냥 된 거예요. 됐는데 또 이제 취업을 하려고 보니까 또 여자들이 또 너무 많은 분야이기도 하고 해서 가면 내가 좀 잘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그게 제일 큰 고민이고요. 두 번째는 전반적인 운전은 계속 까먹고 있으니까 네. 돈복은 타고났어요. 진짜요?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언제 터져요 도대체 막 이러면서 내년 한 번도 계속 돈복은 타고났다고 하는데 다들 이제 어디 가든 돈복을 타고났다는 게 뭐냐면 내가 돈이 없어서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 내가 별일이라도 다 해야 되잖아. 근데 본인이 돈 없다고 별일 다 하러 다니고 남의 집에 가서 알바하고 남의 집 시중 들고 살아봤어? 안 살아봤지? 네. 그치? 그러면은 돈은 내가 없으면 하면 어디서 생기고 누가 줘도 주고 약간은 좀 응? 그런 거야. 그리고 본인이 돈복을 타고 이제 재물복이라고 그러지 그 복을 타고 났어. 그럼 나중에 배우자를 만나도 배우자가 잘 벌어줘도 내가 돈복이야. 내가 안 벌어도 꼭 내가 무슨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그게 재물복이고 돈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 이게 예를 들어서 저 배우자를 만났는데 배우자가 좀 돈이 많아서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해도 그것도 재물복인 거야. 본인은 내가 돈을 벌으면은 까먹기가 일순데 써야 되는데 그치? 그러면은 쓰면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그게 없어서 내가 힘들게 살아오진 않았어. 맞아요. 그게 그냥 재물복이고 그런 거고 말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본인이 내가 문서를 잡아서 뭐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내가 장사를 한다 뭔가 하고 뭐 업을 한다 라고 했을 때도 장사가 막 안 되거나 힘들거나 그러지는 않아. 그런 복이 있기 때문에 손님이 들어와주고 돈을 벌게 되고 그러지. 대신 1대1 상담을 한다거나 1대1 여자로 상대한다거나 이거는 본인이 중간에 내려놓게 되고 포기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가 됐든 자격증을 땄으면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내 맘 다 듣고 안 하고 내려놓을 순 없잖아. 해봐. 해보는데 내가 보는 거는 해본다 하더라도 얼마 못 가서 못 한다는 거야. 그치? 그래도 할 거는 해봐야지. 그치? 그렇게 하면 돼. 그래서 뭐가 됐든 내가 조금 기술적인 거가 됐든 뭐가 됐든 조금 요즘에 뭐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됐으면 따로 또 다시 공부를 해.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해. 엄마하고 헬스장에 붙어있지 돈이 없으니까 거기 붙어있는 건데 엄마하고는 직성으로 부딪혀서 안 되니까 부딪히니까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좋겠다 라는 거야. 이게 물하고도 잘 맞아. 이렇게 물 장사 이런 거 해도 된다는 얘기야. 제가 커피 쪽에 오래 있었거든요. 여자가 많아서 그런지 힘들었어요. 그거는 남의 밑에 있었잖아. 스타벅스에 있었고 근데 그건 남의 밑에 있었잖아. 제 가게도 한 3년 했었어요. 했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때도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근데 해. 이제 다시 그런 물장사 쪽으로 한 번 또 해봐. 물장사요? 아니면은 뭐 저기 뭐야 술 장사를 해도 되고 아까 남자를 저기 하는 거 말고 했던 것들 퓨전이 됐던
조금 특이하게 해야 돼. 왜냐면은 너무 권태가 빠르고 실증도 빠르고 이런 사주라서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거 앞으로 해도 좀 장기적으로 앞을 보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어느 정도 해서 5년이 넘으면 집어칠 생각을 해야 돼. 뭐를 시작해도 3년 새로 넘어가면 5년이 되고 3년 새로를 못 넘기면 3년에서 끝나야 되고 어? 그리고 5년이 되면 5년 새로에서 그걸 끝내고 새로운 걸 또 해야 되는 사주야. 새로운 거. 응. 이거 아시겠어?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지 지치지 않고 돈 벌어갈 수가 있어. 이렇게 금전은 따르니까 그런 쪽으로 장사해도 돈은 벌어. 알겠지? 네. 응. 또 물어볼 거 없지? 그래요? 제가 대전에서 사는 게 맞나요? 대전에서 살아야지. 네? 어디서 살아? 저 큰 도시 가서 살고 싶어요. 그럼 서울 가서 살고 싶어. 서울 가서 살고 어디서 사는 거는 뭔 상관이 있어. 안 맞다고. 대구는 되게 안 맞다고 하는데 방향은 방향 같은 거는 그 해운년 해운년에 어떤 방향이 틀린 거고, 그치? 내가 거기 가서 버틸 수 있으면 사는 거고, 버티지 못하면 못 사는 거지. 그렇구나. 뭐 그런 거를 서울이 좋아요, 대구가 좋아요, 어딨어. 내가 거기 가서, 서울도 가면서 내가 살만하면 사는 건데. 그치?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거기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적응을 빨리 못 한단 말이야. 인간 적응이 안 돼. 센터 저거 계속 해도 되나요? 누구? 엄마가 하는 거라며? 네. 엄마가 하는데 처음에 엄마가 저한테 눌려준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싫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거를 계속 끌고 가야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좀... 엄마가 눌려준다고 하면 해 그냥.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엄마랑 있어도 싫지. 엄마랑 이런 것도 싫고 거기 사람도 너무 부지런해서 싫고 아까 말한 대로 오늘 물장을 다 해. 내가 혼자 해서 카운터에서 계산 받고 응? 오면은 어서 오세요만 하고 그걸 해. 응? 이게 본인이 고민이 되는 것들이 다 그거야.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내 딸이면은 지어 봐봐. 아유 씨, 뭐 제대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세워가는 거야. 응? 내가 좀 바뀌어야 되는 거는 생각 안 하고 다른 것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지길 바라면 어떻게 뭐를 해먹고 살게요. 아시겠습니까? 응? 알았죠? 끝.